우와. 시그니처 얻으려면은 랭킹 상점에서 뭐야 강중됐어? 아이씨 랭킹 상점에서 시그니처 계약서 받아내야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그니처 승급이 되는데, 아 이것만 좀만 해볼까? 있을라나? Nope. 컴프약 얼마인 게 아니고 방송 자체가 오랜만이야. 오! 오케이! 킹능성 갖고 와. 아씨 골든글러브잖아. 아이씨 잠깐만. 아 골든글러브잖아. 경기는 까봐야 하나. 오케이! 됐어. 스탑. 오케이 성공. 주력 95 성공. 박준태 넣고 11 정확 95 이상 한번 더 찾아보자. 운이 꽤 좋은 편이었네요 방금은. 11 정확. 이게 이제 수비일 것 같은데? 수비 없고. 이것도 수비일 것 같은데? 역시 수비네. 아, 진짜, 이거 골글 쓰기 좀 아까운데? 와, 수비 103이야? 미쳤네, 진짜. 골글 넣기 좀 아깝긴 한데. 그냥 넣어버릴까? 골글 많으니까. 골글 넣어버리자, 그냥. 정확 95까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됐다. 반갑습니다. 됐어! 와, 초 럭셔리한데? 여기에 골글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골골 집어넣어버리기. 어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요거 가자. 가자. 짠. 가자. 어? 아이씨. 아 귀찮게 진짜. 아 레알 귀찮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 이거 아직도 안 고쳐졌어 이거. A few moments later. 간다. 가자. 어 뭐야 깜짝 놀래. 원래 이렇게 떴었나? 아, 괜히 무섭게. 원래 이렇게 떴었나? 아, 깜짝 놀랐잖아, 이거. 아, 괜히 무섭게. 가자! 우와. 임창용 시그니처, 컴온! 오, 카드 개 멋있다. 와, 개 멋있다. 이야. 오, 진짜 멋있다, 카드는. 간지 난다. 제가 임창용을 시그니처로 바꾼 이유가 있죠? 나의 임창용은 언끝이다! 나의 시그니처는 언끝입니다. 먼저 언 올리고 그 다음에 고추권 써가지고 끝 올리고 캬! 언끝! 더블했어! 기가 막히죠? 어? 갖고 와 이제. 와, 언급 더블 S.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필승조? 근데 불펜, 어, 선발이네? 아, 선발이구나. 오케이, 선발이구나. 불펜이 아니고. 야, 씨, 그러면은! 잠깐만, 누가 내려와야 돼? 누가 내려와야 되냐? 아, 보자. 아, 뭐야. 아, 기분 나쁘게, 씨. 자, 일단은 보자. 누가 제일 마지막이냐? 양현조, 아, 뭐야. 이대진. 이대진이 제일 못하네. 이대진이 5.04로 제일 못하는구만. 이대진이 내려와야지, 그러면. 자, 이대진이 내려와야죠. 이대진 바로 내려와. 내려와! 이대진 내려와야죠, 그러면. 어우, 좋습니다. 이제 임창용 언급 SS이기 때문에 일단 3선발에 두겠습니다. 이대진 내려와, 일단은. 그 다음에 일단 헥터가 회전조로 들어가고, 여전히. 회전조로 헥터랑 윤성민이 일단 계속 유지하고, 당분간은. 언급이니까 지금 조계현이랑 거의 삐까 뜬 거야. 삐까삐까 삐까츄. 그쵸? 조계현이 지금 2선발이죠. 임창용이 지금 언끝클 괜찮죠 스킬. 그래서 당연히 3선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을 위해서 이대진이 조금 스킬이 안 좋으니까 이대진 스피나 볼까 한번? 60개나 있네? 아닌가? 하지 말까? 언이군요 언이? 안돼 하지마 하지마.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면 난 안합니다. 난 쫄보기 때문에.